안녕하세요. 이짧은애님의 후식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저도 처음 먹어보는 곳인데요. 카페 키싸라는 곳이에요. 제가 이거 배달이 되는 곳이라서 일단 시켜봤고요. 샐러드 샌드위치 6,500원. 요거 6,500원 두 개. 그리고 스페셜 샌드위치가 7,500원. 그리고 타마고산동 그 계란 샌드위치 진짜 요게 7,000원. 요렇게 해서 시켜봤습니다. 함냐 함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란 좀 많이 먹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거는 딸기우유와 초코우유. 이렇게 해서 천천히 먹으면서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음방합니다. 오늘의 음방은 주제는 드라마 OST. 이거부터 먹어봐야지. 도톰하네요. 아, 너무 밝다. 너무 밝아. 너무너무 밝아. 무서워. 약간 요렇게 생겼습니다. 안에가 중간에 있는 게다 계란이에요. 이렇게 엄청 두껍게 돼 있죠? 근데 그만큼 가격이 좀 세진 하죠. 7,000원이죠. 잉? 너무 까매요? 이렇게 이렇게 언니가 사라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어렵네요. 방송이 참 어렵네. 맛있게 먹을게요. 빵이 되게 맛있는 빵 같아. 냄새가. 빵이 너무 쫄깃하고 맛있다. 일단. 괜찮다. 맛있어. 정말 일단 빵이 굉장히 쫄깃해요. 일단은 빵이 너무너무 쫄깃해가지고 딱 좋고, 안에는 되게 이 포송포송한 느낌 있죠? 계란말이 포송포송한 거딱 되게 적절한 조화고요. 약간 달달하면서, 근데 와사비 맛이 살짝 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와사비 맛이 강하진 않고 아주 살짝 코끝을 살짝. 맛있네요. 아, 영우님도 또 감사합니다. 다른 재료는 안 섞었나요? 여기에 딱 그거 같아요. 빵과 계란과 그 여기 소스, 무쳐진 소스. 그 소스가 마요네즈 소스랑 와사비랑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느낌? 계란 비린 맛은 하나도 안 나는데요? 빵이 너무 쫄깃하다. 포장은 종이 포장 줄 아셨어요? 뭐 깜짝이야. 저번에 인기 샌드위치 직접 해드릴 때, 해 드실 때 제가 구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사촌 오빠가 PD시라고 구하셨다고 했는데 언니 주소 몰라서 못 보냈어요. 저도 사촌 오빠가 아쉬워서 다음에 오빠가 직접 드리러 갑니다. 네?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샌드위치 생각 드시길래 생각나서 보냈어요. 아우 열매와 시민이 너무 감사드린데. 아 진짜 그러셔도 안 하셔도 돼. 괜찮아 괜찮네. 아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돼. 무슨 사촌 오빠까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받겠습니다. 사상 최초 배달의 PD. 요거는 스페셜 같아요. 스페셜 샌드위치. 양상추랑 치즈도 들어있고, 햄도 들어있고, 계란도 들어있고, 토마토도 들어있네요. 핑크도 들어있어요. 감자, 해시 브라운도 들어있다. 해시 브라운도 들어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들어있네요. 빵이 일단 여기도 되게 쫄깃한 것 같다. 빵 무슨 빵 쓰신지 궁금하네. 와, 되게 두껍다, 이거. 이거는 뭔가 햄버거 스타일 같아요. 전형적인 왜 브런치이자 브런치 약간 한 11시, 10시, 11시쯤 가서 브런치로 먹는 샌드위치, 비싼 샌드위치. 카페에 가서 브런치 하나 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 맛있네. 이거 소스도 되게 맛있네. 무슨 소스일까? 이거 그거 소스다. 스테이크 찍어 먹는 이 깨처럼 생긴 그 알아요? 아실 걸걸? 어떻게 알았어? 홀그레인 머스타드. 어떻게 알았어?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가 살짝 들어있네요.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팬들 이쁘다 이쁘다 진짜. 나 근데 여기 진짜 빵이 완전 매력적인데요? 나 진짜 궁금하다. 빵 뭘로 쓰시는지. 사랑해보님께서 볼빨간 햇님 사랑해요. 지금 술 드셨나 오늘도? 여기 까만 거는 피클. 굉장히 희한하게 건강빵인 것 같으면서도 건강빵이 아닌 느낌. 왜냐면 담백하거든요. 담백하면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소스와 그 햄이도 들어가서 뭔가 완전 담백한 맛도 아니고 간단하게 먹기 딱 좋다. 진짜 한 끼를 약간 든든할 것 같은 느낌? 언니 홍구 이젠 샌드위치 드셔보셨나? 그거 내일 먹어봐야겠다. 그거 맨날 산다 산다고 맨날 까먹네. 사랑해 보니까 언니 저술안 마셨어요. 내일은 마실 거지만 그만 드세요. 뭘 줄여야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트름도 못 하겠다 이거 씨. 맞아 적절히 맛있는 맛. 시민님께서 오빠가 방송 보셨다고 본인도 팬이라고 드리고 싶었대요. 배달의 PD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배달의 PD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요? 저 홍루 이제 알바하는데요. 오늘 1시 반에 매진됐어요? 내일 일찍은 못 가는데.
낮에 일 있어서. 혹시 소리 났어요? 바꾼 이후로 편하게 뭐 하지도 못하겠다. 홍로 이제 매진이 빨리 돼요. 아, 이런. 큰일 났네. 그게 연남동에 뭐 생겼거든요. 지나가다가 이거 뭐지 뭐지 했었는데. 아, 오늘 한번 사야 되는데. 난 이거 솔직히 계란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왜 계란 샌드위치 있죠? 계란 으깨가지고 그 샌드위치예요. 역시 빵은 굉장히 쫄깃해 보입니다. 이거는 색깔 살짝 달달하네요. 맛있다. 여기 딸기잼 들어있네요. 딸기잼. 약간 인기 샌드위치, 인기가 샌드위치 같다. 야, 이 빵이 진짜 맛있다. 빵 뭐로 쓰시는 거야? 궁금해. 약간 좀 비둘기둘기하냐? 3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저 이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사과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계란인가? 아, 저흰 우유 좋아해요. 근데 오늘 흰 우유를 냉장고에 안 넣어놨네요. 인기가 샌드위치도 먹어주세요. 저 방송에서 먹었는데. 지니? 비가 지니? 비가 지니? 조용히 해. 제가 TV도 틀어주고 막 그러고 애거든요. 인터넷 기가 쓰고 있습니다. 기가. 방송 중에 가끔씩 얘가 대답을 해요. 명절 스트레스 푸시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전 스트레스 없어요, 명절 스트레스. 비가 지는데 되게 편해요. 가끔씩 누워있을 때, 그 뭐지? 리모컨 없을 때 TV도 틀어주고, 볼륨도 키워주고, 샌드위치 옆 흰색 벽돌은 뭔가요? 이것도 샌드위치입니다. 출방 안 했습니다. 오늘 볼이 좀 유난히 빨개 보이나요? 얘 샌드위치 맛있네요. 기다렸다가 빵이 너무 맛있고 간이 또 적절하게 돼 있어서 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입냄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심한데. 혀를 닦으세요, 혀를. 그거 알죠? 입냄새의 80%는 혀에서 나는 거. 혀를 칫솔질 하셔야 돼요. 응? 뭐.
LA 박초희님께서 언니 오랜만이에요. 시차 때문에 매번 생방을 놓치네요. 열두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언니의 먹방은 늘 저랑 신랑에게 크나큰 행복이고 힐링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좀 늦었지만 생일도 축하드려요. 생일이요? 생일 9월 26일. 8월 27일. 아무튼 축하 감사드립니다. 남편분과 외국에서 먹방 보시나 보다. 감사해요. 또 외국에서까지도 챙겨봐 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너 지금 깜짝 놀랐네. 생일? 내 생일이 언제였다. 이진일리께서 최근에 언니 팬된 소녀입니다. 아, 철가방 알려달라고요? 아, 그거 알려달란 분이 많으시네? 근데 그거 전화번호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왜 제가 그 철가방이라고 떴다 철가방이라 그래가지고 그 중국집 시키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예전에 제가 한번 바뀌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전화를 똑같이 걸면 옛날 전화를 번호를 걸면 다른 중국집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철가방 옛날 그 철가방이 배민인가? 배민인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전히 철가방은 또 있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바뀐 철가방이 있더라고요. 떴다 철가방. 저래서 배민으로 시켰습니다. 찹쌀장수도 있는 곳. 두두님, 감사합니다. 술 먹고 난 다음날은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요? 술 먹은 다음날은 배고플까요? 술 먹었다고 배가 고픈 걸까요? 아닙니다. 테두리 식감은 어떤가요? 테두리요? 계란의 테두리? 근데 계란의 테두리도 그렇고 식빵의 테두리도 그렇고 중간에 단면하고 식감이 똑같아요. 오늘 샌드위치 5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거의 4.5점? 4.5점 이상이에요. 간도 너무 적절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볼 때마다 신기한 게 계란을 또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거는 계란 말이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계란찜? 이건 계란 말이로 된게 아니라 찜 스타일로 된 거네. 약간 두껍게 이렇게 아예 부쳐내가지고 자르셨나 보다. 계란 이렇게 말아서 한게 아니라. 아하! 맛있죠. 오늘 비에티 반띠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서브웨이에서 갈아탔어요. 진짜 맛있죠. 근데 그거 아시죠? 비에티 반미도 그 지점마다 맛이 좀 다르대요. 재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재료를 좀더 넣으시는 분도 있고 좀덜 넣으시는 분도 있대요. 소스도 그렇고 그래서 맛이 좀 다르대요. 연남동이 최고라고 그러던데요. 뭐든지 직접 사는 것 같아. 연남동으로 가야겠네요.
오늘 소개팅도 했는데 소개팅 했는데 망한 것 같아요. 올해도 이렇게 솔로로 겨울을 맞이해서 봐요. 축하드려요. 원래 다 그런 거야. 인생 다 혼자예요. 뭐 이렇게 뭐 외롭다고 사람 함부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랑 그냥 같이 놀면 되지. 뭘또 뭐. 애인 생기면 또안 오고 하더라. 아니, 좋아한 건 아니고. 펜지님이랑 또 누구랑 혜님이 합방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 민리라님, 언니 항상 최고. 감사합니다. 돼지러너 생활이라고 뭐 촬영을 한번 했었어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주에서. 그게 아마 10월 초중순에 아마 업로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돼지러너 생활. 3명이서 같이 했거든요. 벤츠님이랑 저랑 박병진 용사님이랑 박병진 용사님 너무 귀여워. 저랑 10살 차이 나더만요. 애기 하더만. 졸려 보여? 응? 안 졸린데? 랜선 라이프요? 저는 랜선 라이프가 보자 하는 거는, 님들이 랜선 라이프 보자 하는 거는, 저의 일정 생활이 궁금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말고, 제 채널로 올릴게요, 제가. 찍어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순팅순팅 하더라고요. 용사님, 병진씨. 뭐. 웨스님 어서오세요. 아유, 지우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햇님은 어른어른 하신 건가요? 좀 더럽혀졌죠. 약간 약간 뭔가 누가 말했는데 둘을 보고 있으면 둘다 뭔가 동골동골하면서 박병진 여사님은 동골동골하면서 순진한 느낌이고 저는 동글동글하면서 삐죽한 느낌이래요. 약간 좀 인생 좀센 언니 정도? 네, 센 언니까지는 아니고 쓰지는 않습니다. 할말다 하고 막. 저 착한 순진한 언니예요. GS에서 파는 샌드위치, 인기가 샌드위치 먹어봤습니다. 전 그거 맛있었어요. 혜님 먹방 말고 어디에 돈 제일 많이 쓰세요? 진짜 먹방 같은데? 먹방 말고, 아, 먹방! 먹방 말고는 그외 사먹는 돈. 그것도 먹방이 첫 포함이나? 그러니까 일단은 먹방에서 식비가 거의 400 드니까. 근데 뭐 먹방 외에도 뭐 만만치 않게 드는 것 같아요. 순수목포 용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엔겔 지수가 엄청난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먹방 하니까 비싸게 먹는 거지. 아이섀도우 색깔이야. 근데 이거 방송기랑 실제랑은 좀 달라요. 왜 햇님은 늘술 취하신 거 같죠? 아, 왜요? 아닌데? 아닌데? 400이면 언니 한달 수입, 자기 본인 한달 수입.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일반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문신 안한 겁니다. 제 눈썹입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일이잖아요. 먹는 게 보여지는 직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겔 지수라고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언니 강아지 반팔티 구입하셨네요. 너무 이뻐요. 물론 티셔츠가, 이씨.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민영민영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일하는 거에 대한 투자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님들에게 좋은 거 보여드리고, 좋은 거, 뭐, 가격 생각 안 하고, 맛있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먹어드리는 거지요. 사심 채우는 거지요. 이 얼마나 행복한 직업입니까? 요번에 곱창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어. 사실은, 혹시 양육이라고 하십니까? 양육? 응? 양육을 하십니까? 그, 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자주 가시던 을지로에 있는 양육이라는 그 곱창집을 아십니까? 거기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거기 갈 엄두를 안 냈죠, 당연히. 하지만, 먹방이라서 가서 먹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야방 중에서. 양육. 양육 맞죠? 반지 끼는 거 있긴 있는데, 먹방할 땐잘안 껴요. 놀토에 어디서 본 듯한 옷을 나 봤을 때는 마음이 좀 짠해서, 왜요? 괜찮아요, 그런 건. 나오미상님 또, 생유, 양미역인 줄 알았어요. 양미역이라고 진짜, 곱창 진짜 유명한 데 있거든요. 거기 추천 어떻게 받았냐면, 제 녹화 같이 들어간 친구가 흰 단풍잎인 회사 생활했을 때 거기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회식을 했었대요. 그 주변이어가지고. 근데 항상 양해 못 차게 먹었었대. 너무 비싸니까. 진짜 비싸. 1인분에 막 2만 8천, 2만 9천 원막 이렇게 할걸요? 양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 37만 원어치 먹고 왔다고. 좀 식겁하긴 했어. 37만 원이요? 에? 진짜, 아, 진짜 먹방이가 지금 어떻게 먹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못 먹어. 몇명 갔는데요? 두 명이요. 38,000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어떻게 강아지가 아프대요? 많이 아파요? 옆에서 그거 아시죠? 강아지는 그냥 옆에 주인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편안함을 느낀다고. 옆에 많이 있어 주세요. 얘 녹화할 때, 놀토 녹화할 때 메이크업 의상 제가 다 해요. 와, 근데 진짜. 눈짧은 달리님께서 먹는데 말고 입에, 입는 데 보태주세요. 적은 돈이라 죄송해요. 왜요? 나 너무 후줄근해요?
꾸며서 온 건데. 심으로. 근데 먹방 때좀 편한 옷을 입긴 해요. 오히려 밖에 나갈 때나 열두 한잔 그래도 난방이라도 있는데 너무 후줄근했냐? 아이님이 방송에서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이쁜 거 골라볼게요. 근데 여름보다는 확실히 겨울 옷이 이쁜 게 많으니까. 근데 보니까 어느 정도 배가 차네. 문대윤이 언니 이뻐요. 있는 모습 그대로고 언니가 좋아요. 안 돼, 후줄근하긴 해. 화성원님께서 늘 조용히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성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옷도 뭐안 좋은 건 아니죠.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방송에서는 한번 빨았던 옷이냐 이게 좀 이렇게 늘어져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빳빳한 새 옷을 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새 옷을 사 입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송 나갈 땐 그래도 새 옷을 입어라. 그래서 협찬을 받았다. 응? 하하하하하. 부담되겠네요. 그렇죠. 요즘에서야 조금 이제 입었던 옷한 번씩 돌려 입지만 좀 그래요. 저 진짜 난방 한 30번 썼다니까요. 음식 협찬 받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광고만 찍습니다. 광고만. 지금 어느 정도 배가 차요, 이제는. 배가 찼어. 과자를 보면 번개같이 달려오던 춘삼은 오늘은 자나 보네요. 오늘도 저기에서 또 말끔히 주무시네요. 준서 오빠 산책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요즘 많이 못해요. 오빠가 산책을 즐겨 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힘들어 하세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한 6개월 되신 것 같아요. 6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여름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름부터 나가려고 그러면 잘안 움직이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땀이 아니라 침이 한 바가지 흘리고 걷지도 뛰지도 않고 슬금슬금 가끔씩 그냥 걸으시고 핑계 아니신가요? 핑계였으면 좋겠다 사실 진짜 솔직히 저번에도 한번 데리고 나갔다가 20분 15분만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제가 앞으로 친구랑 많이 같이 가면 친구가 잡고 있고 이렇게 목줄해서 가고 난 앞에 막 뛰어가면 저를 보고 막 뛰어왔어요. 요즘 왜안 뛰어오더라? 서공원님 감사합니다. 응? 키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네?
지혜팽이 손을 감사합니다. 키님 감사합니다. 병원 가보세요. 가봤죠. 늙어서 그런 거래요. 나이 들어서. 근데 피 검사나 심장 검사나 뭐 신장 검사 이런 거다 해봤거든요. 이상은 없대요. 그냥 기력이 쇠하신 거예요.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 배달의 피디님께서 사촌동생 덕에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해보고 닉네임도 바꿔봅니다. 방거회님 샌드위치는 다음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피디님 아닙니다. 피디님 어디서 SBS에서 이랬어요? 아닙니다. 진짜 괜찮네요. 예능 쪽에서도 이러시나? 아닙니다. 진짜 괜찮아요. 안 먹어도 돼요. 진짜 집에서 해먹으면 됩니다. 진짜 괜찮아요. 아닙니다. 얘는 어느 쪽에서 이러시나? 너무 사바사바처럼 보였나? 사바사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